다음은 FC서울 선수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K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 FC서울 캡틴 오스마르 선수입니다. 고요한 선수입니다. 진동원 선수입니다. 임상혁 선수입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저희 팀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조깅 두 바퀴 돌게요. 네. 저기 있어. 먹는 거야. 먹으라고 했던 거 아니야? 아, 카메라 찍고 있다. 건방이. 건방이. 건방아.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먹으면 안 돼. 아니, 하대지 말라고. 먹으면 안 돼. 나 뺏긴 거 아니야? 아, 건방이가. 건방이. 제가 이런, 얘한테 이렇게 하나요, 제가? 아니, 원래 구박하는 사람이 예민해지잖아. 제가 알려드린 건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저쪽 반대 방향을 때리는 걸 한번 해보시고 좋아요. 네. 톱스랑 유어가 볼게요. 네. 이번이 아주 게임식으로 제가 지금 수업은 아니고 게임식으로. 오! 자, 이제 축구 직접 하는 거랑 가르치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운가요? 축구요? 하는 게 쉽죠. 지도자 선생님들의 마음을 한껏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B급 라이센스까지 있지만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 팀 이쪽 막았었잖아요. 이렇게 치면 바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가는 척하고 이쪽 그거래요. 반대 역동작으로. 역동작으로 치셔야 수비가 조금은 늦게 따라올 수 있다. 오, try not to. 그리고 최대한 no? 방향 전환을 안 하는 선에서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So you can run back. 그래서 앞으로 가실 수도 있고 뒤쪽으로 오시면서. 반대로. 아마추어를 직접 가르쳐 보니까 좀 어떤지. How is it like teaching the amateur? It doesn't matter who's the players. Amateur kids, it's that I want to help, that I want to do it properly. Even though they are amateurs, it doesn't mean I can do less. I have to respect them as well, and they spend the time like me. So it's a pleasure for me to teach amateurs and professionals, kids, whoever. I don't care. I will try to do my best regarding who is in front. 나한테 뭐라 하던. 맞죠. 자, 준비를 좀. 백이 없어. 힙파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빨리! 가자. 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근데 일단은 뭐 저희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오늘 뭐 제일 중요한 게 안 다치고 서로 제일 재밌게 경기를 하는 건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프로한테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좋고, 이게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끼리의 단합을 맞출 수 있는 것도 되게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늘 정말 원없이 즐긴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시고 이거 한정.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름이와 수현입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고의 공격수 나상호 선수입니다. 이경호 선수입니다. 김신진 선수입니다. 최철원 선수입니다. 하나 둘. 빨리 더 빨리 팔이랑 같이 하이파이브. 오케이 잘했어. 여기 삼촌은 포지션이 어디인 것 같아요? 포드. 아, 원래 알아요? 오케이 진짜. 와 한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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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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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자, 자 아래 패스는 간단해요. 그냥 만약에 공이 세워져 있죠? 올리는 오면 인사이드 패스 말고 인사이드 패스. 가장 중요한 건 디딤발이에요 여러분. 디딤발. 디딤발이 뭐죠? 비빔밥이요? 그쵸. 비빔밥도 중요해요. 비빔밥도 중요한데. 오, 비빔밥도 중요한데 비빔밥이 중요해요 패스할 때는. 선생님한테 때린다고 생각하고 공을 강하게 판단해요. 아이 너무 잘했어. 다현이 아까는 뭐라 했어? 좀 멀리 이렇게 있어갖고 때린. 멀리 와가지고 얘들아 이 정도 왜요? 공식이야 이거. 잘했어. 풀 가져. 풀 가져. 땅볼 캐치랑 이제 캐치 그 공중하는 그런 훈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이거 어디 거? 어, 잘했어. 이게 떨어지기 전에 발을 발로 이렇게 차서 이렇게 위로 올려봐. 자, 시작한다. 그렇지. 다시. 어, 그렇지. 자세가 앞으로 가야 돼.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오 잘하네. 자세가 앞으로. 선생님이 잘 가르쳐줬어요? 대답을 못하는데 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무섭대요. 그치 아, 무섭지? 대답 잘하잖아요. 아빠 못해요 지금. 나 환자야. 저도 환자예요. 어? 저도 환자예요. 뭘 둘 다 환자끼리. 그러니까 왜 환자끼리 뭉쳤네. 자, 수준 시작한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오케이. 인사!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생했어! 이기셨어요? 아, 상호형 골 못 넣었어요, 상호형이. 아, 내가 다 막아줬는데. 아, 네. 어린 동심을 파괴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와. 영원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 기성용 선수입니다. 끝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준 선수입니다. 강성빈 선수입니다. 백종범 선수입니다. 끝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하나 둘 화이팅! 네 좋습니다. 머리
골! 아, 좋아, 형이, 좋아, 형이니까 좋아, 일부러 좋아, 1점 주고 시작하는 거야. 딱 뻗내기? 안 받는다. 정국아, 너 일로 와. 어떤 거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는 호이퍼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내려갔을 때 공이 굴러왔을 때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이 굴러온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공이 빠지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여기 부분을 맞춘다 생각하고 나가 앞에 이렇게 차는 바지. 그러면 아마 힘이 실려서 나갈 거야. 한번 해보자. 다음에는 우리 인사이드. 인사이드. 오씨. 우리말에 구조질 잘하는 줄 알아. 저분이요. 저분이 누구야? 기상님. 그렇지. 기상님. 네. 그 전에. 유강인 선수 전에. 제대가 아니야. 제대가 아니라. 자, 내가 만약에 중앙, 그러니까 내가 중앙으로 패스를 주려고 하면 디딤발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이쪽 이렇게 중앙. 중간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하나. 그럼 왼쪽 이렇게. 그렇지. 이 방향에 따라서 내 발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걸어도 돼, 빨리 안 해도 돼. 왜 보고만 있어? 귀여워. 진짜 유년 시절을 생각. 오, 잘한다. 저도 전화 있어. 다시. 한 번. 아, 여기는 굳이 아버님으로서. 드리블을 좋아하면은 연기도 잘해야 돼 가지고.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넘어지고 아 하면서 막 넘어지는 척을 해야 되고 파울 유도하려고 자연스러워. 자연 누가 찬 것처럼 아 그러면서 아, 소리 지르면 더 좋아. 소리 지르. 아, 어디 한 군데를 잡아야 돼. 한 번 쳤어 어떻게 할 거야. 아 하면서 넘어지면 아. 일단 써먹어 얘들아. 오늘 이렇게 형들이랑 해보니까 어때요?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이상형 선수한테 사인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형들 나한테 축구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 경기 보러 올게.